대표님께서 배우 윤여정 선생님의 동생이세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동생? 네, 친동생입니다. 예를 들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소 그, 예. 저기요, 제가 인사 말씀드리려고요, 그냥. 아, 이제 선배님들도 와주시고 또 후배님들도 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나영석 씨. 나비라고 잘 아시죠? 테레비 보시는 분들은 여기는 윤여순이라고 제 동생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또 네. 약간 느낌이 네. 눈이 좀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이쁘지 않나요? 아, 아니 진짜 미인이세요. 네, 맞아요. 미인이세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집에서 이렇게 멋지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유퀴즈 나간다고 하니까 대표님 네. 그 윤여정 선생님께서 연락 오셨다고요? 그냥 저기 살살 해라 그랬어요. 아 선생님께서요? 예. 아니 근데 진짜 저 수상도 하시고 네, 네. 아, 축하 인사도 또 드리셨겠네요? 네, 그럼요. 네. 네. 뭐라고 당연히. 얘기하셨습니까? 아 그냥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쿨하게 네, 언니 정말 큰일 했다 뭐 이 정도죠. 아. 아니 네. 그 저희가 이제 대표님을 LG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입사한 지 얼마 만에 임원이 되신 거예요? 입사한 지 4년 만에 됐었어요. 오 그럼 되게 초고속 승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들어가서 부장으로 들어갔었어요. 아, 그럼 그 전에는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셨구나? 아니에요. 그 전에 사실 제가 교육공학으로 박사를 하고 와서 그 해에 이제 LG에 이렇게 오퍼를 받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몇 살에 입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41살이었어요. 이게 95년입니까? 네네. 아, 그 LG그룹 교육연수원의 부장님으로 입사를 하셔서? 네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상무님, 전무님, 네. LG아트센터 대표님을 거치셔가지고 2014년에? 네, 맞습니다. 아... 한 20년 정도 일을 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전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냥 공부만 계속 하신 거예요? 사실 공부한 타입 아니었는데 그 남편이 늦게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쫓아가서 그 남편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배우자가 네.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길래 청강생으로 기웃기웃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를 다 거기서 했어요. 근데, 아니 근데 어떻게 입사를 하시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좀 이제 얘기가 좀 긴데 막 좀 해도 돼요? 네 하세요 하세요. 처음 공부할 때는 청강생으로 기웃거렸고 워낙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박사를 끝날 때쯤에는 주위에서 다 말렸어요. 박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박사 받을 때쯤이면 마흔이 넘는 나이인데 한국에서는 회사에서는 써줄 일이 없잖아요. 40 넘은 여자 박사를 어떤 회사에서 써주겠어요. 그리고 그건 너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40 넘어서 박사 한 여성은 그 대학교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 그 당시에 그 예, 예, 90년대에 예예 예. 그냥 그만 하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시작하면 좀 끝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야 우리 엄마 딸인 것 같고 그래서 끝내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회사에 들어가리라고 상상을 못했었죠. 전혀. 아니 근데 이게 LG그룹에서 바로 스카우트 제이가 온 거예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와서 보신 LG 임원이 LG에 와서 일을 하자 자꾸 이제 그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 들어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첫 직장으로 들어갔던 게 LG 인하원의 원장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임원분들이랑.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딱 꽂혔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딱 아주 직설법으로 교수를 하고 싶어 하신다면요. 근데 왜 그렇게 교수가 좋으세요? 그러시면서 기업은 일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와서 일을 하시면 전문성으로도 굉장히 발전하실 수 있고 인간적인 깊이도 굉장히 성장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회사 가는 게 두렵고 학교로 가야 될 것 같았는데 그 말씀에 심쿵했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 말 들으니까 아 그래 회사를 가지 말아야겠다. 엄청 그래 맞아. 책임감은. 그 책임감. 아우 네. 거기 막 결과에 책임을 줘야 돼. 성과를 내. 그래 나랑 안 맞는다. 근데 오히려 거기에 심쿵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이 맞는 체질이었던 거예요. 그러셨나 봐. 네, 그래서
그 말에 정말 심쿵하고 한번 가서 해봐. 그러고 가겠다고 했어요. 이야.